자, 그럼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이마가 꺼졌을 때 할 수 있는 수술과 시술법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에 이마 필러나 지방이식을 할 때 제대로 된 이마 커브 모양은 무엇이냐, 예쁜 이마 커브 모양은 뭐냐 라는 영상을 찍어서 편집까지 해두었는데요. 그런데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아, 이것도 뭐 이마나 필러 지방이식을 제가 또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처럼 느껴지실까봐 노파심에 단점 영상부터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마 필러 단점 영상을 업로드 하기는 했어요. 한 1년 반쯤 전에. 근데 다만 요즘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옛날 영상은 잘 안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들을 한 번씩 리뉴얼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꺼진 이마에 할 수 있는 시술의 대표적인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꺼진 이마에 할 수 있는 수술 첫 번째, 지방이식입니다. 지방이식의 단점은 이식한 후에 살이 찌면 이마도 같이 점점점 찐다는 점이에요. 아, 이게 좀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보다 체중이 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럴 때 이식한 지방세포도 같이 찌게 됩니다. 얼굴의 다른 부위도 살이 찌면 조금 얼굴이 묘해질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마는 티가 아주 잘 나는 부위예요. 체중은 5kg밖에 안 쪘는데도 이마는 티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이마가 많이 꺼진 사람들은 지방이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찔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이티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지방이식을 한 분들은 체중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꺼진 이마에 할 수 있는 시술 두 번째는 이마 필러입니다. 이마 필러의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마 필러의 기본 볼륨 자체는 상당히 오래가는 편인데요. 문제는 이마 근육을 자꾸 이렇게 들어서 자꾸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눈이 점점점 처지기 때문에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는데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단순한 습관으로 이마 근육을 쓰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마 근육과 보톡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마 보톡스에 대한 그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만큼 이마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넣어놔도 이마 근육으로 자꾸 필러를 주무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부위는 뭐 잘 넣어두고 뭐 잊어버리고 살아도 돼요. 내가 필러 넣었나 안 넣었나 잊어버리고 살아도 된다면 이마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위예요. 저는 조금만 넣고 싶은데요. 조금만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차라리 많이 넣는 게 울퉁불퉁이 덜합니다. 조금 넣으면 티가 더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세 번째로 이마 실리콘입니다. 이마 실리콘은 모양이 좀 전형적이어서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수술이라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 나중에 실리콘 아래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죠. 그만큼 이마에 하는 시술들은 단점이 많습니다. 아니 그럼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냐? 꺼진 이마가 정말 내 왼수다. 이마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 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얼핏 봐도 아, 저분은 이마가 너무 꺼져서 정말 심하다. 이런 분들은 단점을 감수하고도 해야죠. 수술이나 시술은 언제나 내가 잃을 것보다 얻을 게 이만큼 클 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두둥탁. 자, 이마는 정말 이마가 미운 사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 시술의 단점 얘기를 다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이마 필러나 지방이식을 할 때 어떤 이마 모양이 예쁜 건지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왜 이마 필러나 지방이식을 하고 묘하게 기분 나쁜 모양이 되기가 쉬운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궁금한 점을 문의해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